짜잔我们的女儿出生了对呀我们的汉娜里你真的辛苦了啊不会啦可是我很可怕的是딱 출산을 하기 직전에 빨리 촬영해달래 그거를 너무 찐반이 이 순간 두 사람 가지나와야 돼 미친놈 같아 빨리 두 사람 빨리 지금 휴무차 그래서 저희도 아기를 정말 기다렸는데 저희만큼 아기를 이렇게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스 오더 한국 파바마마 정말 그동안 계속 이제 궁금해하고 사진 보내달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손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바로 한국으로 다녀올게요. 네. 오신 자 한국도 런천지죠. 그래서 이제 한국 부모님 모시고 바로 이제 대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애기 왔어. 아, 하나. 아, 너무 눈부신데. 오, 인형 같아. 이거 안 춤나? 네, 괜찮아. 어, 아빠 바로. 아니, 너무 많이 닿지 마. 좋아, 좋아, 아이지. 완전. 인형이 아니야. 인형 같아. 아빠도 안 와봐. 오늘 장난이니. 어. 응? 배태, 이뻐? 할아버지? 근데 여기는 지금 온도가 딱 적절하게 맞잖아. 응. 근데 한국 같으면 겨울에 나면 엄청 추우니까 애기들 뭐 알았어. 여보, 부적이 들어가. 아빠 어때? 못생기진 않을까? 너무 이쁘게 생겼어. 못생기진 않을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 보려고. 그러니까요. 손 좀 보자, 손 좀. 어, 잡았네. 어휴. 힘 있지? 응, 꽉 잡았어. 오, 힘 있다. 여보, 여보. 꽉 잡았어. 박히잖아. 어이. 할아버지 손 꽉 쥐어. 응, 잡았네. 거기도 그쪽으로. 힘을 주네. 거기도 그쪽으로 켠다. 뭐야? 응, 힘 딱 주네. 아빠 발바닥 한번 만져봐. 발바닥 엄청 부드러워. 발바닥 엄청 귀여워. 엄청 부드럽죠? 어, 발코라 깨. 발코라 누르라, 발코라. 발코라 깨기라. 티도 얻어 한거 봐봐. 정말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 네. 칸차 평상도 很 연수도 不怎么会笑. 그래서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딱 봐도 이제 표정이나 행동에서 손녀 너무 예뻐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아예. 워 총라이 메이 한거도 갸오팅. 真的真的. 어휴. 카메라 불렀다. 앞뒤 내보내. 이야, 하늘이 짠. 어? 보인가 보다? 약간? 보이지. 우와! 뭐야, 방귀야? 설사. 설사. 여기까지 들렸는데? 우와, 똥사. 우와, 선생님. 나 태연이가 똥사. 우와. 아, 지금 똥소리야? 아니 힘줬고만 힘줘서 어른 소리인데요 어른 똥사는 소리 안쪽에서까지 들렸는데 얼굴은 이쁘게 생겨서 공유 마마가 방귀를 그렇게 껴요 와 방귀 네. 성격은 어때 그래서? 성격 온순하니 좋다 온순해? 네 온순하니 잘 안 온다 잘 안 오지 진짜 배고프면 못 찾아서 또 보통 못 찾나 지금? 움직여서 또 방귀 소리 여기 났어요. 그리고 이제 몸조리 하고 있는 지아를 위해서 진짜 많이 챙겨줬어요. 一直说要煮什么给我吃. 맞아. 아빠에 居然一直说要煮什么海带汤给我. 맞아. 계속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아니면 떡도 직접 막 계속 막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요. 떡도 직접 真的是自己在那边搓. 이 팥죽 아끼를 물러라. 12월 22일 날 동일 날 먹는 팥죽. 동일 때 먹는다. 왜 먹는데 이거? 이거는 팥죽을 먹는 거 팥죽 먹어? 1년 내내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보내달라고 귀신을 물리는 거 팥죽 지아랑 애기 먹으라고 만드는 거야? 爸妈在看孩子的期间隔壁房一直在施工就是电动晒衣架用遥控器来控制的晒衣架爸妈一次都没有看过所以呢我们就来看看爸妈的反应吧 아까 설치 다 됐거든 한번 재밌는 신기한 거 보여줄게 뭔 감아야 돼? 아니 안 감아야 돼
안 보이네. 건조대 설치 다 했어요. 어디서? 안 보이는데? 밖에 창문 열어봐. 아, 창문 있죠? 예, 네, 저기다 다. 근데 우리 키가 다 알겠네. 어디다? 네. 안다? 어. 안 난데? 아니. 너무 높다. 여기는? 이모가 좀 봐. 대박. 오, 좋네. 이런 거, 오, 리모컨이 제대로 하구나. 평소에는 그냥 올려놓고, 쓸 때만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좋네. 오, 멋져 보네. 맞는다. 아, 그러면 머리 딱 닿으면 지가 자동으로 멈춘 거야? 그죠. 어. 오, 로봇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전기능이 있어가지고, 오. LED하고 조명이 이렇게 딱 들어와요. 밤에도 밤에 빨래 누르고 요거는 이제 건조 기능 누르면 바람 나와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살균 기능이래. 파란색 등이 이제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살균이 된다. 여기 이런 구멍들 있죠? 있는데 옷걸이? 구멍이 조금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바람 불 때 안 날아간대. 이것도 있어요. 이불 말리는 거. 여기서 이거를 탁 쭉 당기면 이렇게 내려와요. 아,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불 말리는 거. 이걸 당기면은 길이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빨래 뭐 많이 말려야 된다 하면은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거지. 특히 최근에 요즘에 우리 애기 있잖아요. 애기 빨래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러지. 여기다 뭐 넣어? 신발이나 양말 같은 거? 그럼 여기다 넣고 가끔 이제 빨리 말려야 될 때 있죠? 그럴 때 이거를 저기다 바람을 바로 쐰다고? 맞아. 그러면 건조기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제 여기다 넣으면 한 1시간, 2시간이면 바로 이제 건조가 된대. 뭐 지금 여기가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 이런 거 아니면은 베란다 아예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테만에 어떤 브랜드냐고? 이거 HCG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이거 테만에서 거의 90명 이상의 브랜드예요. 아, 이것도 그러면 변기 그 회사에서 만든 거야? 똑같은 브랜드. 나는 한국에서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저번에 그 기억나? 애기 나면은 아빠 어떻게 한다고? 아, 그거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한테 바라는 거 있어? 아, 바라는 건 아빠 용돈을 좀 많이 써. 또 이제는 일시에도 봐야 돼.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둘이 열심히 사는 건 난 고맙다. 근데 애기 나면은 용돈 이런 거 어떻게 줘? 여기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 그때 가서 또 생각해봐야 돼. 그때 가서 용돈은 내가 또 줄 수도 있어. 아빠가 용돈 줄 거야? 근데 얘를 주니까. 뭐는 나 기억 안 난다. 나도 기억하는데 이거지 기억 못해. 그거 영상 조회수가 50만이 넘었어. 진짜? 안 줄 수가 없구만. 50만 명이 봤어. 그냥. 아빠 애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는데 태인이 어째 태인이 애기는 그냥 이쁜가 봐. 이렇게 하면 확 친다. 그냥 딱 치워. 애기들은 이거 치는 힘이 엄청 세. 야, 할머니 손 꽉 치워봐. 손가락도 굉장히 길다 하냐? 밖으랑 손가락 다 기냐? 봐요. 키운 것 좀 봐. 그래. 왜 이렇게 잘 손을 막 그렇게 주물죽주물하게 해서? 손을 좀 위로 하자. 엄청 잘 자. 다 엄청 귀여워. 발바닥 간지럽어. 간지럽어. 발바닥 간지럽어. 알았어. 하지마. 아니야. 귀여워. 가요. 가요. 이제 서울에 가면요 밝혀서 어떻게